네, 산업 환경에서도 역시 디지털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오늘 웨비나를 통해 이러한 산업 환경에서의 디지털화 요구에 퀘스터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디지털화된 미래의 공장은 어떤 모습일까요? 화면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네, 화면상의 그림을 보면 현재 공장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 어떤 점이 다른가요? 네, 맞습니다. 미래의 공장은 눈에 보이는 모습은 현재의 공장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의 공장의 모습을 보면 제조업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비슷한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질 것입니다. 우선 회사의 정보와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는 IT 시스템이 있을 것이며 만들고자 하는 제품을 개발하는 개발 부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생성된 도면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로 생산이 이루어지는 설비들이 있습니다. 또한 생산을 하기 위해 원자재를 수급하는 서플라이 체인이 있을 것이며 완성된 제품을 고객에게 전달하기 위한 물류 파트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외부 고객들과 소통을 하기 위한 고객센터, 홈페이지와 같은 통신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래의 공장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핵심은 화면에서 보이시는 화살표에 있습니다. 이 화살표는 데이터의 교환을 의미합니다. 이 화살표와 같이 공장을 이루고 있는 각각의 파트들이 데이터를 유기적으로 교환하며 현재 상태를 공유한다면 다양한 방법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서플라이 체인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상황이 자동으로 MES와 같은 IT 시스템에 전달이 되고 이로 인한 제품 완성일 변경 등 고객에게 전달이 필요한 정보가 영업에게 전달이 되어서 고객 대행을 원활히 할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는 생산 설비에 부품의 고장이 예측이 된다고 하면 고장을 자동으로 예측을 해서 이 내용을 구매 부서에 내용이 전달이 되고 해당 부품의 스페어 파트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면 설비 고장 시의 다운타임을 최소화하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조 공장 내에서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고요. 각각의 공장의 상황이나 요구에 맞게 적절하게 데이터가 활용될 것입니다. 단,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각각의 부품에서의 데이터 취득 및 전달, 데이터의 표준화, 그리고 데이터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의 데이터화 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